아유, 장애가요? 남이 사 장애가든 드레가든 웬 참견일이야? 이주사 집에 있습디까? 다리 부러진 양반이 집에 있지 않으면요? 뭔 말을 해도 말이 되는 걸 해야지. 하긴 내가 마음을 고쳐먹어야지. 이주사 겉골이 나게 해놓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참, 날씨 한번 좋네. 아니, 날씨가 좋으니 당신을 못 다쓰려고요. 아, 좋은 건 좋다고도 못이야? 이제 별창전 다하네, 그리오. 뭐, 날이 워낙 가물어서 큰일이오. 어제도 어디서 산불이 났다던데, 그냥. 날이 그냥 너무 바삭바삭하니, 그냥 붙으면 그냥 사정없이 붙는데요. 아유, 비가 얼른 와야 되겠는데. 아, 왜? 비 오면 날구니 부침개라도 한번 부질라고, 그리오? 어째 남의 말을 한마디도 그냥 드러냉기질 못하는지. 먼저 오금바가 말한 사람 누군고? 당신이 이렇게 들어앉아 있으니 심심할까 그랬소. 얼른이요? 이제 말 솜씨든지 아주 제법 늘었구만. 다 내 덕인 줄 알아. 후남이한테 전화 안 해도 돼야? 아, 남의 멀쩡한 전화 해방 나서 끊어버린 게 누군데 그래요? 그놈의 억지 소리야. 죽어서 해놨구만 둘라나. 이주사 집에 있죠? 아니, 웬 니아까래요? 아, 예. 응댕이에 초청이 붙어 부럽구만요. 수방. 잘 놀아라. 성자 씨하고 순덕이 아버지도 저렇게 자랐다면서요? 누가 그래요? 순덕이 외할머니가요. 하긴 누가 아니래요. 어렸을 땐 이렇게 될 줄도 몰랐죠. 예정일 다 돼가죠? 그래요. 태연이 엄만 태연이 아우 안 보세요? 태연이 좀 더 키워놓고요. 성자 씨. 어머니, 그렇지 않아도 집에 가려던 참인데. 순덕이 외할머니. 장에 나가셨어요, 어머니. 벌써? 아, 그렇지 않아도 오늘 장서는 날이라 장에 가는 길에서 뭘 부탁하려고 둘렀더니만. 진작에 들리시지 않고요. 뭘 부탁하시려던 건데요? 속꼬리 하나 샀으면 했다. 아이고, 내가 집을 비우기도 그렇고. 아버님 과들이시게요? 맞아요. 독한 약을 많이 드셨으니까 그러시면 좋을 거예요. 아이고, 진작에 좀 둘러볼 거 그렇네, 그냥. 금방 갈게요, 어머니. 순덕아, 가자. 나도요. 내가 지금 데리고는 올게요. 성자 씨 힘들 텐데. 그래 줄래요? 네. 아저씨, 좀 작은 거 없어요? 큰 건 비쌀 텐데. 아유, 괜찮아. 선물이야.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걸 해야 하는 법이야. 준이 오빠가 무슨 돈 있다고 그래? 그렇지. 아저씨, 이걸로 싸주세요. 예, 예, 예. 준이 오빠, 얼굴 좀 풀어라. 어? 내 얼굴이 뭐 어떻다고 그러니? 아니야, 잔뜩 굳어져 있는데? 동네 참 좋구나. 나도 이런 데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야. 준이 오빠, 우리 결혼해서 여기 내려와 살래? 속편한 소리 하고 있네. 문간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 판국에 지금. 쫓아내도 후퇴할 게 없게야? 왜 대답 안 해? 대답해, 준이 오빠.